이번에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부터 지역 인재 채용을 크게 늘립니다. 당장 올해는 400명 이상이 채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에 지금까지 채용된 지역 인재는 1,155명. 전체 채용 인원의 13%가 조금 넘습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채용됐던 지난해에는 채용 인원 2,400여 명 가운데 16%인 397명이 광주 전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지역 인재들이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오는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18%로 늘어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인원은 2,375명, 이 중 18%면 427명입니다. 채용 규모가 가장 큰 한전은 280명이 넘고 농어촌공사도 50명에 이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단 채용 목표제로 10%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도 이제 정부 가이드나 방침에 맞게 18%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서라도 뽑아야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 우대해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실히 그걸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법적으로 18%를 보장해준다니까 제 입장에서 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또 공채 뜨면 나주 핵심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도 많이 지원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경력직이나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등은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직종별 채용 시기와 인원 등 세부 계획이 세워져야 지역 인재 채용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